60년 발효 명가 샘표 제공입니다. 천참이 제대로 담급니다. 60년 발효 명가 샘표 간장. 안녕하세요. 샘표와 함께하는 임영숙의 5분 요리입니다. 백부작 특집 대장금 시리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감자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자전을 지금 만들어 보는데요. 감자하고 양파를 갈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감자하고 양파를 갈아서 체에다 한번 받치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받친 물을 한번 따라주세요. 따라버리시고,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전분이 가라앉잖아요. 이 가라앉은 전분에 받친 감자를 다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감자를 넣어주세요. 근데 요 지금 감자전은 아주 그 옛날 방법으로요. 그러니까 산사에서 그러니까 사찰 음식으로도 많이 쓰이고 했는데 요즘 뭐 그냥 우리가 건강 음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 감자를 채쳐서 지금 찬물에 전분을 빼서 한번 우렸어요. 그리고 채친 건 또 이렇게 아삭아삭하게 씹히라고 지금 채를 쳐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색깔로 미나리 송송 썰어서 준비했고요. 향도 참 좋아요. 깻잎하고 미나리를 감자전에 이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산채 음식으로는 이렇게 야채로만 하는데요. 또 집에서 하실 적에는 새우살 같은 거를 같이 섞으셔도 좋죠. 그래서 소금 간을 약간만 해주세요. 소금 간을 지금 1스푼 정도죠. 약간 해서 너무 짜지 않게 해서 섞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잘 고루 섞어서요. 지금 네, 여기서 지금 더 아주 쫀득쫀득하게 맛있게 전을 부치는 포인트인데 오늘은 찹쌀가루를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찹쌀가루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지 않으시고 이렇게 해서 잘 엉길 정도로 해서 이제 부치시면 아주 고소하게 부쳐지죠. 그 반죽이요. 이렇게 해서 아주 반죽이 이렇게 찰지게 잘 됐네요. 이제 준비 다 됐고요. 그래서 한번 부치시면 되죠. 이제 감자전을 한번 부쳐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 크기는 적당한 크기를 준비를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모양을 만드셔서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자, 이제 아주 연한 불에서 은근히 이제 고소하게 익혀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백부작 특집 대장금 시리즈 오늘은 감자전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샘표와 함께하는 임영숙의 5분 요리는 페이스북 샘표1946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왜요?